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예비후보들은 4일 오전 충북도의회 앞 기자회견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는 심각한 민주정치에 대한 도전이자 훼손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처벌,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 위협하는 정치 테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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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이재명 대표 피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테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강일 청주 상당선거구 예비후보는 검찰 정권 아래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를 막지 못했다면서 철저한 수사로 일벌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정권 아래서조차 이처럼 무도한 극우주의자들의 만행에 놀라움보다 반말마저 분노를 느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피습은 개인에 대한 테러가 아니다. 민주사회 전체에 대한 테러이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극단주의의 망령을 이 사회에 불러내는 그 어떤 무리들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허창한 청주 청원선거구 예비후보는 더 이상의 극단적인 이념 논쟁으로 반목과 질시보다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펼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생의 정치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제부터라도 당장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철저한 수사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상생의 정치로 화합의 정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 청주 청원선거구 예비후보는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를 규탄하면서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빌었습니다. 이번 흉기 피습 사건은 명백한 정치 테러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공격 행위임을 강력 규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빠른 개입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북 맥스 TV 경철수입니다.